기간의 13차전 경기가 이곳 잠실야구장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키움 히어로즈의 타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LG의 선발 투수는 이지강 선수입니다. 1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기움의 공격은 선두 타자 김준환 선수입니다. 10개의 홈런, 4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버 스윙 2구 맞겠습니다. 들어옵니다. 트라이 투. 지금 초구 2구 모두 빠른 공을 던져주고 있는데 유격수가 쫓아가 봅니다만 센터 쪽으로 빠집니다. 지금 릴리스 포인트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선두 타자가 안타 치고 나가는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타석에 김혜성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9리 10개의 홈런 4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웃! 옐로에서 아웃! 번트 성공하면서 주자는 2루. 타석에 3번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시즌 2할 9푼 6리 18개의 홈런 70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빗맞았습니다. 좌익 쫓아갑니다. 파울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2루입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투. 아, 지금도 패스트볼에 힘이 느껴집니다. 3구는 파울. 참기 매우 까다로운 코스로 들어왔습니다. 4구 좌측에 안타입니다. 지금은 공 4개가 모두 패스트볼로 너무 정직하게 승부를 걸었어요. 1루 주자 10개 홈까지. 추가 득점 찬스에 키움 히어로즈 4번 타자 이원석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1리 12개의 홈런 6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센터 쪽 빠져나갔습니다. 중견사 배안타. 연속 안타가 나오는 키움 히어로즈 들어왔습니다. 키움 히어로즈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2대0. 5번 타자 홍성문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4리 8개의 홈런 7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 돌지 않았습니다. 왼쪽 갑니다. 안타가 됩니다. 세 타자 연속 안타. 모두 정타를 만들고 있어요. 키움 히어로즈가 네 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6번 타자 이영종 선수입니다. 시즌 2할 9푼 5리 9개의 홈런 7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스트라이크 2. 일단은 빠른 공 두 개로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스윙 삼진. 초반부터 패스트볼 비율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7번 타자 이주영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7리 8개의 홈런 5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는 헛스윙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3개의 스트라이크 아웃. 두 타자 연속 삼진입니다. 지금은 하나 정도 도망가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곧바로 들어왔습니다. LG 트윈스의 타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키움의 선발 투수는 김선기 선수입니다. 1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시즌 3할 7푼 4리 12개의 홈런 7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루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지금은 실투라고 봐야겠죠. 슬라이더가 한 가운데로 몰렸습니다. 다음 타자는 박혜민 선수입니다. 시즌 3할 8푼 2리 31개의 홈런 9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정우가 잡았습니다. 원아웃 됐습니다. 3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시즌 4할 5푼 9리 10개의 홈런 6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가 앞쪽으로 달려나오는데 안타입니다. 야, 지금 투수가 던진 공은 코스가 완벽했거든요. 타자의 대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음 타자는 오스틴 선수입니다. 시즌 4할 3푼 30개의 홈런 11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갑니다. 오른쪽 갑니다. 빼옵니다. 지금은 외곽에 걸치는 공인데 공이 높다 보니 안타를 허용한 것 같습니다.
좌타석에 2루 탑니다. 투아웃 이후 집중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5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푼 4리 20개의 홈런 8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익수 잡았습니다. 히팅 포인트는 괜찮았어요. 스코어는 2대0 2점차 기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2회 초로 가겠습니다. 2회 초 기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기움의 공격은 선두 타자 김희집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8리 16개의 홈런 88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좁은 스트라이크 맞았다는 판정입니다. 볼 카운트 원 앤 원. 지금 공은 포심 패스트볼이었는데 약간 빠졌습니다. 3구는 스트라이크이고요. 원 앤 투. 본인 공에 자신이 있으니까 이리저리 빼지도 않죠. 원 앤 투에서 스윙 3진으로 물러납니다. 지금은 제구가 완벽했습니다. 보더라인을 완벽하게 걸쳤죠. 타석의 9번 타자 김동원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1리 5개의 홈런 4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몸쪽에 들어옵니다. 3진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어느 하나 그냥 던지는 몸이 없어요.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1번 타자 김준환 선수입니다. 바깥쪽에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직접 레이터치. 스코어는 2대0 2점차 기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공수교대 2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시즌 4할 3푼 6리 22개의 홈런 5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좌익수가 잡아내면서 원아웃. 타석의 7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시즌 4할 4푼 2리 27개의 홈런 10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는 퍼스윙. 아 지금은 한복판의 공이었는데 놓쳤어요. 2구 역시 같은 코스 스트라이크 2 하나로 스윙 3진 아웃. 8-3진으로 아웃카운트 잡아냅니다. 타석의 8번 타자 김민성 선수입니다. 시즌 3할 4푼 6리 10개의 홈런 50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중간 쪽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지금은 한복판 너무나 정직한 공이었고 이걸 또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중간을 그대로 뺄 수 있는 타구가 됐습니다. 9번 타자 허동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8푼 6리 13개의 홈런 88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는 몸쪽 스트라이크 2 3구째 스윙 3진 아웃. 장타를 뽑아낼 수 있는 타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배터리가 과감한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통했습니다. 3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타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선두 타자는 홍창기 선수입니다. 왼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좌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좌익수 잡았습니다. 원아웃. 타석의 2번 타자 박대민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중견수 등공이었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좌익수 좌익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타석에는 김현수 선수입니다. 유격수 땅볼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3아웃. 다시 먹힌 타구가 나왔어요. 지금은요 타자들이 전체적으로 점타를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2대0 2점차 키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4회 초로 가겠습니다. 4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키움의 공격은 선두 타자 이영종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3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초구는 몸쪽 2구 맞겠습니다. 몸쪽 맞았어요. 몸에 맞는 공으로 나갑니다. 타석에 이주영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삼진이었습니다. 초구 갑니다. 들어옵니다. 2구를 때렸습니다. 유격수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타입니다. 지금은 타구 자체가 워낙 힘이 있어서 몸을 날려봤지만 조금 늦었습니다. 타석에 8번 타자 김희집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삼진이었습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아웃. 번트 성공하면서 주자는 3루 2루 9번 타자 김동원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우측! 우측에 안타입니다. 1루 주자 홈까지 뜁니다. 3루 주자 그리고 1루 주자까지 홈으로 들어옵니다. 타석의 1번 타자 김준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스트라이크 꽂아넣네요. 2구는 허스윙 스트라이크 3구째 스윙 3진. 확실히 오늘 패스트볼이 좋습니다. 2번 타자 김혜성 선수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초구입니다. 좌측인데요 날아가는데요. 좌익수가 잡아냈습니다. 지금은 낙구 지점을 찾기 굉장히 어려운 타구였습니다. 4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LG 트윈스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 2루타 1루수 잡았고요.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타석에 5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바깥쪽 밀어쳤습니다. 1루에 송구 투아웃. 타석의 6번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좌익수 뜬공이었습니다. 우측으로 쏘아올림 타구 우측에 안타합니다. 우익수 담장 근처. 지금은 외야수의 펜스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타자 주자가 1루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7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삼진이었습니다. 받아쳤습니다. 유격수가 쫓아봅니다만 센터 쪽으로 빠집니다. 투아웃에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8번 타자 김민성 선수입니다. 툭 갖다 맞춥니다. 1루스 직접 베이스 터치.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내네요. 스코어는 4대0 키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5회 초로 가겠습니다. 5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키움의 공격은 선두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바깥쪽 공을 밀어냅니다. 좌익수 좌익수가 잡아내면서 원아웃. 4번 타자 이원석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59째 던집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제구가 오늘 완벽하죠. 본인이 원하는 코스로 완벽하게 제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왼쪽 공에 스윙 3진 아웃. 지금은 절대적으로 공격 카운트에서 자기 스윙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했어요. 타석의 5번 타자 홍성문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스윙 타이밍 맞추지 못합니다. 2구 맞겠습니다. 바깥쪽 코스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지금 굉장히 좋은 포지션 패스트볼이 들어왔습니다. 좌측에 안타입니다. 투수가 지금 나쁜 공을 던진 게 아닌데 선택이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타석의 6번 타자 이영종 선수입니다. 감독의 고민의 시간이 찾아오고 있어요. 지금 5개로 됩니다. 멈쩍 컷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2구는 낮았어요. 원볼 원트라이 3구째 멈췄고 아웃. 투아웃의 주자는 2루 원앤투에서 스윙 3진으로 물러납니다. 8-3진으로 아웃카운트 잡아냅니다. 지금 저 낮은 코스로 들어오는 공에 계속 배트가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5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LG 트윈스입니다. 선두 타자는 9번 타자 허동환 선수입니다. 유격수 1루 송구 1루에서 아웃됩니다.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밀어냈습니다. 유격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원아웃 이후에 타자가 출루합니다. 타석의 2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초구 때립니다.
원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안하구의 right. 헛스리 트라이 투 3구째 3구 3지 타자들이 투수를 조금 더 괴롭혀줘야 하는데 오히려 투구수를 지금 줄여주고 있어요. 3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3루수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타합니다. 1루 주자 3루까지 1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타석에 4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은 공 때렸는데요. 1호수 1루에 성공 3아웃. 지금은 1-3루 찬스에서 결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스코어는 4대0 기영이 앞서고 있습니다. 6회 초로 가겠습니다. 6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LG 트윈스입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이번엔 왼쪽 갑니다. 큰 타구 좌익수 추천합니다만 포기 감전 넘어갑니다. 솔로포 오지환 시즌 21호 홈런. 맞는 순간 100% 넘어갔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말 훌쩍 넘어간 타구예요. 6번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초구 때렸습니다. 유격수 몸을 날렸습니다만 빠져나가는 타구. 타석에 7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초구 왼쪽 자 어디까지 담장까지 넘어 갑니다. 돌아 넘어 시즌 28호 홈런. 아, 지금 변하고 있는데 완벽한 타이밍에 맞았고 이 라인 드라이브로 넘어갔습니다. 동점을 만회하는 LG 트윈스 점수는 6대3. LG 트윈스가 네 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타석의 8번 타자 김민성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센터 쪽 큰 타구 중견수 추천하는 포기 담장 넘어갑니다. 솔로포 김민성 시즌 11호 홈런. 백투백 홈런이에요. 좋지하네요. 키움의 두 번째 투수 김재웅 선수입니다. 타석의 9번 타자 허동환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삼진,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때려냅니다. 안타합니다. 다섯 타자 연속 안타. 타석의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3루쪽 파울입니다. 2구 때립니다. 센터 쪽으로 흐르는 안타입니다. 안타가 되면서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추가 득점 찬스의 LG 트윈스 2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왼쪽 던는데요. 좌익수 좌익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원아웃.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의 3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1루수 쪽으로 가는데요. 1루수가 잡아서 1루 베이스 거쳐서 1루까지 1루에서 아웃입니다. 더블 플레이를 끌어내면서 이닝을 종료합니다. 스코어는 6대4 2점차 기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슈레초로 가겠습니다. 슈레초 기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기움의 공격은 선두 타자 이원석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옵니다. 멈춰 스트라이크 꽂아넣네요. 스트라이크 2 2루 땅볼 2루수 1루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5번 타자 홍성문 선수입니다. 앞선 타석에서는 2루타가 있었습니다. 초구입니다. 스트라이크 정확하게 찔러먹습니다. 낮게 낮게 제구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깥쪽 코스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3구 기다립니다. 스윙 삼진. 지금은 도타자 모두 승부입니다. 대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대타 임병욱 선수입니다. 시즌 4할 오픈 1위 1개의 홈런 초구 갑니다. 오른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우익수 대타 카드를 뽑아들었습니다만 성공으로 물러납니다.
스코어는 6-4. 2점 차. 기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기대의 말로 갑니다. 기대의 말. 앤디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잡아당긴 타구. 좌익수. 좌익수 잡았습니다. 다음 타자는 우지환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솔로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초구 갑니다. 내야에 떴습니다. 3루수가 뒤로 물러납니다. 3루수가 쫓아가서 처리했습니다. 6번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초구입니다. 몸쪽 공을 때렸는데요. 좌익수 쫓아갑니다. 라인 밖에 떨어집니다. 파울. 2구 맞겠습니다. 좌측으로 쏘아올린 타구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이렇게 잘 맞는 선수 앞에 주자가 없어서 좀 아쉬운데요. 2루까지 들어갑니다. 후아웃 이후에 타자가 출루합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4속에는 문성주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공 뒤로 빠집니다. 그 사이 1루 주자는 3루로 투아웃에 주자는 3루 몸쪽 공 좌익수 갑니다. 좌익수 처리하면서 3아웃 됐습니다. 잘로 3루 스코어는 6-4. 2점 차. 기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8회 초로 가겠습니다. 8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김민성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솔로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1루수 땅볼입니다. 1루수 잡았습니다. 아웃. 원아웃 됐습니다. 4석의 9번 타자 허동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밀어친 타구 파울입니다. 좌중간 쪽입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타구 확인하면서 2루까지.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한복판의 공이었거든요. 지금은 투수의 실투를 놓치지 않고 장타를 만들어냅니다.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변화구 타격 3루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오늘 4안타 경기를 만들어냅니다. 홈으로 옵니다. 한 점차 승부로 바뀌었습니다. 점수는 6-5. 동점 주자는 2루에 있습니다. 2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무안타. 대타 신민재 선수입니다. 홈런 아직 없습니다. 지금 대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센터 쪽입니다. 아웃! 중견수가 잡았고 1루 주자 태급 세이프. 동점 주자가 바로 홈베이스 직전에 있습니다. 타석에 3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떴어요. 라인 바깥쪽에 떨어졌습니다. 파울. 투아웃에 주자는 3루. 스윙 스트라이크 2. 3구째 3루 타격 안타가 됩니다. 3루 주자를 불러드립니다. 타자 주자 1루까지. 2루까지 들어갑니다. 교체하네요. 이제 역전 후영기에는 타석에 오스틴 선수입니다. 지금은 득점권의 중심 타선으로 연결되는 절호의 찬스를 잡았습니다. 초구 때렸는데요. 1루수 아웃. 직접 베이스터치. 자, 오늘 높게 형성되는 빠른 볼이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6-6 동점. 9회 초로 가겠습니다. 교체하네요. 9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이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우지환 선수입니다. 몸쪽 공을 때렸는데요. 유격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선두 타자가 안타치고 나가는 LG 트윈스입니다. 타석의 6번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3안타입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밀어냈습니다. 유격수가 잡아서 1루로. 그 사이에 주자는 2루. 7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입니다. 초구 갑니다. 센터 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 빗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자, 묘한 타구예요. LG 트윈스가 끝내기 안타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점수는 7-6. 오늘 경기 LG 트윈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